씨가 그때 이만갑에 처음 나왔을 때 11살의 어머니와 이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. 딸을 두고 중국으로 혼자 가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때 저는 그냥 장사를 했거든요. 장사라는 게 뭐 미천이 크게 없으니까 그래서 등짐으로 국수랑 한 20kg 정도 지고 다니면서 시장 가서 팔면 거기 시간이 뭐 얼마 갈지 몰라요. 언제쯤 팔릴지. 그렇지만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걸 지고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면 빨리 유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힘들게 오늘 벌어 오늘 살고 내일 벌어 내일 살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. 그래가지고는 진짜 딸도 지금 굶어 죽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옆에 사람들도 보니까 중국에 갔다 와서 돈 좀 벌어 갖고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말 듣기는 뭐 한 달에 거서 한국 돈 5만 원 정도? 그러면 중국 돈 한 300원 정도 됐거든요. 그렇게 해서 내 3년만 쓰고지게 벌고 나면 그래서 우리 딸 배고프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배불린 먹여서 살릴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그래도 그 어린 딸을 그렇게 띄워놓고 중국으로 그날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? 아, 저한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서연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위험한지 무사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 딸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저 혼자서 그 중국으로 어쨌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제가 중국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애따 모르겠다 마지막인데 내 장마당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우리 세 명서 한 식구가 배불리 맛있게 먹자 이래가지고 제가 장마당까지 가려면 왕복 30리 됐어요. 오, 멀다. 네. 멀다. 그래서 그걸 제가 이만한 솔에다가 개를 꽂게 그걸 내가 한 솔에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삶았어요. 삶아서 서연이 아빠도 먹으라고 서연이도 먹으라고 그리고 서연이 없을 때 제가 서연 아빠 보고 서연 아빠 나 중국 갈래? 그러니까 가지마. 아 내가 가야지. 내가 이렇게 살다간 우리 딸도 막 굶겨 죽이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올 테니까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딸한테 내가 어리니까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죠. 그 떨고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데 그 말이 함부로 안 떨어져요. 그때가 9월 말이었는데 10월 달이면 거기 한복도 쪽에는 다 김장을 하거든요. 배추김치. 그래서 서연아 내가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그 김치떡을 가지고 올게. 집에 있어.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니까 벌써 알죠. 싫어. 엄마나 같이 갈래. 아니 오지마. 내가 갔다 인사 온다지 않아. 그런 거 제가 혼자 그냥 돌아서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나고 오는데 서연이 아빠는 그냥 목이 빠지도록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그거 저를 보는 거예요. 저도 돌아가다 보면서 또 보다 앞으로 가다 또 보고 그렇게 그리고 서로가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다가 떠났어요. 그때 가슴은 찢어지셨겠어요? 찢어진다고 말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집을 일단 떠났어요. 떠나가지고 저기 강변을 왔다 갔다 한 주일 동안을 제가 못 넘었고? 이 딸 때문에 거기 막 두고 가는 게 너무 발걸음이 떨어앉아가지고 강변에 왔다 갔다 한 주일 동안 그러다가 제가 산동성에 올라가서 우리 집 빤히 내려다보는 데까지 올라갔죠. 가서 야 내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갈까 말까 집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그냥 열 번 백 번 그렇게 막 마음을 진짜 걷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일단 떠난 걸음이니까 간다 하고 제가 10월 1일 날 저 강을 넘었어요.